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든지 매물잠금 정책이다. 지난 4년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글들이 요즘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글들의 내용을 보니까 하하, 이제 4년을 이렇게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랬구나. 아, 집값을 그렇게 올리려고 했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저는 항시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제가 몽골 가서 말을 모는 거를 봤어요. 말을 이렇게 몰아요, 이쪽으로. 그러고 나서 이 울타리를 딱 치고 대문 잠가버리죠. 그런데도 이쪽에서 뛰어나가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말이라든지 이렇게 힘이 센 말은 그냥 울타리를 튀어나가 버려요. 저는 이거를, 그리고 이게 이제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있으면 애기다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올가미를 딱 씌워가지고 이렇게 아주 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광객들한테 말 타는 사람들을 이제 돈 받고 말을 태워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뛰쳐나가는 말이라든지 싸나온 말은 안 건드려요. 순한 말을 데리고 나와야 이제 사고를 안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지난 4년간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꼭 이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장면이.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말을 모은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다주택자들 이렇게 투기 세력이다 해가지고 막 말을 몰았어요. 말을 모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안으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놓고 이쪽에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탁 더 높여 버리는 거예요. 울타리를 다, 울타리를 더 1m, 2m, 3m까지 더 높여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양도세 중과죠. 중과라는 울타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못 나온다. 70-80% 죽어 나와야 되는데, 국가한테 이거 나오기 위해서는 죽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실속이 없는 거예요. 나온 보람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뛰쳐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마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이 막는 대책들이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공통점이다 이거예요. 이게 매물잠금 정책이라는 건 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나오지 마라. 이게 나오는 거는 매물로 나온다 이거예요. 거래가, 이 말이, 예? 부동산이다 이거,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나오지 마라 이거, 매물로 내놓지 마라. 그렇게 의해서 양도세 중과 정책을 했고, 이거를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대책을 쓰는 과정이다 이거. 그리고 이 안에다 가둬놓고 이쪽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금 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가 그리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조정지역이니까, 조정지역은 내가 그리기 나름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어떤 식의 이제 정책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A가 이제 무주택자잖아요. 1주택자고 다주택자고 다다주택자고, 이쪽은 내로남불 산성의 사람들이고, 이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열애, 그야말로 초엘리트 특권 계급이니까, 특권 계급이다 이거예요. 계급을 자체를 존재한다. 이 계급 내에서는 조금만 그 일탈 같은 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쪽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주택자들을, 이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다 해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원 그려놓고 조정지역 넣어놓고 이쪽에다 몰아넣잖아요. 몰아넣는데 몰아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안 나와요. 매물이 안 나오냐. 매물이 잠가버리니까
공급이 감소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샥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애가 6억이면 이게 12억이 된 거예요. 4월 만에 애가 이제 10억이었다 하면은 20억이 된 거예요. 다 이렇게 두 배 이상씩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뛰다 보니까 이 1주택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로 이걸 막아놨어요. 못 나오게끔. 근데 1주택자가 비과세를 해가지고 비과세하고 플러스 장특공을 가지고 이거를 무기로 해가지고 빠져나온다는 말입니다. 세금에 울타리를 빠져나와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빠져 못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거 매물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동그라미 조정지역 안에다가 그냥 꽉 매물을 잠금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튀어나오면 아주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과세도 건드리고 장특공도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장특공을 어떻게 건드리냐? 줄이면 되는 거예요. 비율을 무조건. 비율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이 비과세 이 부분은 해준 거 이거 안 해주면은 세율을 막 1주택자 세율을 높인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못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특공 비율을 줄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2년 거주해라. 2년 거주해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안에다가 묶어 놓으려가지고 거주해라 이거예요. 거주해야만이 된다 하니까 쉽게 이렇게 못 빠져나오죠. 거기다가 또 이제 거주 10년을 해야, 그 다음 보유 10년 해야 내가 80%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또 거주를 강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 안 되니까 이제 장특권 비율을 축소를 해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밑장 빼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못 나오게 만들고 게다가 또 이제 거주 요건 있잖아요. 거주 요건을 강화를 시켜요. 뭐든지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해라 이거야. 거주 2년 이상 거주해라. 그러니까 최소 2년 동안은 못 나온다 이거예요. 못 나온다. 그리고 장특공 80% 받으려면 거주를 10년을 해야만 80% 받으니까 10년 동안 못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만드는 것도 거주해라 이거예요. 거주해. 그러니까 실거주에다가 엄청 또 목숨을 걸죠. 목숨을 걸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중과로 다주택자는 막았는데 1주택자가 빠져나온 거를 막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강화를 시켜버리고 장특공을 줄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못 빠져나온 거죠. 세금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야, 내가 이거 즐거워서 내가 이제 이 세금이라는 건 내가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요. 뜯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많이 뜯기면은 내가 못 나오는 거예요.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려오겠죠. 보통 뭐 6, 7년 주기래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 A가 이제 공급이 많아질 때 이렇게 탁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 뭐 2020년에 입주 물량이 5만 호 이상이 됐다 이거예요.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탁 꺾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꺾어지더라 이거죠. 이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거주 요건을 강화를 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임대차 3법을 시켜 가지고 최소 4년의 임대를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또 여기서 못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속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탁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전세 가격이 안 떨어져 버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은, 이렇게 오르면은 이거에 대해서 전세 값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향 곡선을 압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힘을 발휘를 못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효용을 발휘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6, 7년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어떤, 그래서 봤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조정지역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울타리를 높인 게 뭐냐. 양도세 중과다 이거예요. 양도세 중과. 이거는 누구 대상? 다주택, 다다주택하고 다주택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도세 중과 못 나오게 만들었다 이거.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함부로 진짜 이건 무서우니까 7, 80%가 다 뺏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애기 1주택자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려고 한다 이거. 이게 비과세 받아가지고 비과세에다가 장특공을 받아가지고 빠져나오려 하는 거를 어떻게 됩니까? 이 비과세 부분을 2년 거주, 실거주 여부로 실거주를 요건을 추가를 해버리고, 장특공도 이것도 거주해라. 2년 거주해야만이 장특공 해주고, 그 다음에 10년을 해야 40%를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년 보유하면 40 해가지고 80%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장특권 비율도 줄여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도 건드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전세, 이게 또 이제 주택 임대차 활성화, 임대차 등록을 활성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공약에도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정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다주택자 보고 다다주택 되거라.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다다주택 주고 대신 월세만 놔라. 이것이 10년에서 8년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혜택 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차 등록된 것이 시중에 이렇게 못 나요. 임대 등록된 것이 못 나와 버린다 이거. 왜? 10년에서 8년을 장기 매물잔금 돼버린 거예요. 혜택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서 매물잔금이었다 이거. 결론은 매물잔금인데 이 속으로 또 이제 안전지대로 이렇게 들어간 세력들은 또 존재는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면 못 나오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게끔만 하는 거예요. 이 정책에, 모든 정책에 가만히 지금 보면은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안에서만 매물잔금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거는 거래 활성화하고 아무 관계 없죠. 거래 활성화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 안 되니까 그건 뭡니까? 공급이 축소되는 거예요. 공급이 축소되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이 안에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서 집값 오르면은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면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이 정책을 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왜? 일단은 세수가 증가된다 이거예요. 세수가 증가되지 않는 게 없다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종부세에서 이런 거를 다,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은 명분이, 집값 올라가면 명분이 공시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공시가격 올려면은 이것 가지고 몇십 가지의 세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간접 세수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세수가 그러니까 뭐 37조인가 더 거쳤다고 뭐 이런 그 글도 봤는데, 세수가 증가한 거는 확실하다. 모든 세목마다 다 세수가 증가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 거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아요. 세율을 높여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이거 다 합해가지고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1주택, 2주택, 3주택 다 해봐야 공시가격 10억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1주택 아방공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70억짜리하고 같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허울 좋은 명분이다 이겁니다. 허울 좋은 명분이다 이거. 어떤 한 사람은 지방에 아방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몇천평짜리. 그게 1주택자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남들은 또 이게 뭡니까? 1주택, 2주택, 3주택 다 가져봐요. 공시가격 10억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다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기꾼이다 이거예요. 아방공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고 이런 식이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당연히 중과를 해버렸잖아요. 중과를 하면서 당연히 세수가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6개월 사이 2020년 6개월 사이에 잠깐 터졌잖아요. 그런데 터진 것도 일시적이에요. 눈꼬리만큼 터진 거죠. 10년 보유 이상한 주택에 대해서 6개월 내에 해야만이 중과를 안 해준다 하니까 이 사이에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내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고민하던 사람들이 대체로 다 붙잡아 버린 거예요. 나오기보다는. 그리고 증여세하고 상속세 있잖아요. 상속세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로 이제 돈을 다 거의 재산을 다 뺐는데 이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확 높아버려. 왜? 집값이 예전에 내가 6억 할 때 죽었으면은 6억짜리인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12억에 죽는단 말이에요. 잠깐에 내가 이게 요양병원에 있는데 조금 빨리 죽느냐 12억에 4년 후에 12억에 죽느냐에 따라서 상속인들의 고통이 심하다 이거. 집 한 채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이제 10억짜리면 20억이다 이거. 20억짜리가 40억 됐다. 이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야. 집 한 채밖에. 한 채밖에 없는데 이렇게만 올라가니까 내가 그걸 상속세를 어떻게 내고 20억 이상의 상속세를 어떻게 내고 그 마련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저승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세금 고통을 모르지만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생전에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증여세 이런 고통에다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고통까지 다 합하면 결국은 이게 젠장 벌어가지고 누구 좋은 일을 해주고 끝나버렸네. 그러니까 죽으라고 용 쓰다가 이게 내 돈인 줄 알았더니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다 결산해보니까 그게 세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해서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하고 다다다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못 나가게 건드려 버리고 이 사람들도 못 나가게 매물잠금은 거래하지 마 팔지 마 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차피 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집도 못 사게끔 이상하게 사다리를 치우더라 이거예요. 뭐를 대출 한도를 자꾸 규제를 해요. 규제를 낮춰요. 집을 사지 못하게끔 자꾸.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부어가지고 나눠줄게 혜택 줄게 라고 했는데 결국은 월세화 밖에 안 됐다 이거. 무주택자의 월세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포기 집 사는 걸 포기를 해 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세도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변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를 전혀 꿈꾸지 않는다 이겁니다. 1주택자가 간신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되려고 할 꿈을 이제는 못 꾸는 거죠. 다주택 되고자 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1주택이라도 가지자 해가지고 영끌 매수를 했잖아요. 영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후퇴하기 위해서 증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의 의장에서 지금 막 다 그냥 막 다 훑어버리잖아요.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 운영, 예? 자금 원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얼마 세금으로 낸 소득이 얼마? 그런데 이게 카드 소비 내역이라든지 무슨 재산 내역이라든지 아 이게 봐라 이렇게 재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크네. 그러면은 이만큼이 뭔가가 자금 출처가 의심되네. 그러면 증여세 조사 나가 봐. 그러면 증여세 조사 나가 가지고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해 가지고 증여세가 0이 나왔어. 근데 0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이 자금 출처에 이 원천이 또 어디냐? 벌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한테 소득세 안 냈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치고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재판장님, 판사님들도 다 당한다. 예? 안 당할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4천만 국민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치고 양파껍질 벗기듯이 한번 해보다 염라당이 앞에 가가지고 업경대에서 그 기존에 살아왔던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날 정도로 까발려보자 라고 하는데 이거 견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이래서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금 출처 조사에 그걸 아, 적법하대요. 법원이 적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하는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냥 막 한 사람이 한 40건씩 가지면서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한 팀이겠죠, 한 팀. 그래서 집값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좋은 이유가, 정책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이유가 뭐냐. 세수 확보가, 물론 이제 세수 확보, 세수 증가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순치화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순치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 그냥.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는요, 털끝만한 이익과 손해, 예? 손해 앞에서는 사람이 돌변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서로가 니꺼 내꺼 어딨냐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친하다가도 이거하고 걸려버리면 돌변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이익, 손해 안 보려고 내 이익 보려고 하고 이것만 신경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뭐 하는 건 내 이 집값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쓴다 이거예요. 근데 배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배가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배가 침몰되면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 얼마인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다 까봐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만을 보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그 이상의 걸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택, 주식 막 이런 거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자산에 자산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자산 투자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 애기에만 매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뭐 경제도 있고, 외교도 있고, 정치도 있고, 막, 국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주택 하나 가지고 4년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올인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국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외교가 무슨 일이 있었고, 정치가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또 보도해 줄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매불망 내 이익만 생기니까,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뭐가 위기라고 하는데, 뭐가 위기한데, 내 집값만 올라가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남 집값 올라가니까 엄마, 아버지, 빨리 돈 좀 주세요. 증여 좀 해주세요. 내가 갭 투자라도 어떻게 집을 지금 빨리 사야 됩니다. 한 달에 1억씩 올라간답니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20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집값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도 뭐합니까? 없으면 못 사는 것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월세화가 되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IMF 때, IMF가 와가지고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절대 실리 위주로 가버린 거예요. 실리 위주로.
실내 위주로 가고 가치 중심에, 가치 중심에 이거는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실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실리만 챙기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가 다 실리를 챙겨버린다 이겁니다. 모든 공직자가 다 실리 위주로 가버리니까 오다 내리면 내리는 대로 하는 거죠. 막 부안해동하고 오히려 자기가 마름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해요. 옛날에 그 자유를 자기가 다 만끽해가지고 자리에 올라갔으면은 또 그 혜택을 물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막 마름이 돼가지고 그거를 더 차단하고 막 이렇게 앞장선다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다음에 순찰을 시켰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겠느냐,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그 고지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집값을, 매물 잔금을 정책을 그렇게 일관성 있게 펼쳤느냐.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다고 부인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럼 매물 잔금 정책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싫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집값을 계속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가냐 이제. 그게 내 정권 유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정권이 목표로 하는 뭔가가 고지가 바로 그 집값 상승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포석이 되고 베이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춧돌이 된다. 집값이 올려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그 단계가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남기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